저도 똑같이 그 시나리오 보고 텍스트로 나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까라는 거에 중점을 뒀고요. 그리고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모든 사람들이 구를 돌연변이라고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상원이나 주진이나 변박사나 뭐 변호사 모든 사람들이 다 돌연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뒤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쟤들도 하나씩의 다 돌연변이 같구나라는 생각이 드시게끔 하는 게 나름의 목표였습니다. 예, 사신성인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, 사실 저는, 얼굴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해보고 싶었던, 마음이 컸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. 일단 첫 번째로 시나리오가 너무 좋았고요. 공감이 많이 됐고, 이런 역할을 사실 이번 시나리오가 아니면, 앞으로 평생 내가 언제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, 나는 제 나름 도전해보고 싶은, 잘 해내보고 싶은, 예. 그 이유 중에 사실 얼굴이 나오지 않는 점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. 예.